1년에 반이 없잖아. 너는 그거를 네가 혼자서 이모님도 없이 애 돌봐주시는 분도 없이 한다는 게 대단해. 그래서 애기 육아하는 게 난 되게 생각보다 쉽다고 느꼈는데 해보니까 막상 해보니까 힘든 거지. 그러니까 이든이가 날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일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해야 된다는 그 마음이 너무 마음이 힘든 거야. 체력도 힘들고. 나는 그렇게 하게 냅두지 못할 것 같아. 근데 오빠는 어쩔 수 없이 그치. 가잖아. 나는 못 견딜 것 같은데? 오빠가 없으면? 어. 너 맨날 허리 아프고, 손목 아프고, 발목 아프고, 머리 아프고, 며칠 전에 여기 눈알이 빠질 것 같다고. 맞아. 막, 나 지금 계속. 너 막 계속 막 그 약 먹고 막 이랬잖아. 그러니까 여기도 막 신경도 아프고, 너 막 추석 때. 막. 맞아. 다 아프지. 잠을 못 자니까 제대로. 맞아. 너 계속 뭐 말이 안 되게 아팠잖아. 그건 너가 오빠한테 딱 얘기를 해야 돼. 내가 진짜 이러다 죽겠다고 생각했어. 어? 진짜 이러다 죽겠다고 생각했어. 너무 이상하게 아프니까. 그치. 아이고. 그래, 그래. 살이 이렇게 빠졌구나. 아유. 어머. 외롭겠다. 맞아요. 그냥 아기는 있지만 뭐 지금은 어느 정도 대화할 수 있는 존재가 됐으니까 그나마 괜찮은데 그 전에는 그냥 진짜 저만 있는 것 같았어요. 지금도 가끔 저만 있는 것 같은데 아플 때도 오빠가 없을 때 밥도 혼자 먹을 때 혼자 된 느낌이 제일 클 때, 그 느낌을 받았을 때가 제일 힘든 것 같아요. 물론 친구도 있긴 하지만 그거랑 또 다른 것 같아요. 슬퍼. 이게 아유 아빠 보고 싶지. 맞아. 그냥 일상적인 그냥 저긴데 영상인데 너무 이렇게. 아유 너무 그러지 마세요. 슬퍼. 네. 창밖에 뭐 아빠. 아빠 금방 커요. 아빠 다 찾아. 아니야 너무 그래. 아니 뭘 그래. 아니 슬프라면이네. 아니야 저 슬퍼. 안 슬퍼요? 원래 다. 아빠. 저게 딱 투어 떠나자마자. 네. 그러니까. 어머 어떡해.